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봄은 봄이에요. 봄이 온 것 같아요. 계절상으로 한국은 봄인데 확실히 한국에서 봄을 맞이하다 보면은 또 오랜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예전에는 언급을 했지만 한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 아티스트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오사드예요. 오사드. 예전에 그 RPT MCK와 그 디스랩을 막 주고받았던 그 오사드. 예, 맞죠? 오사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룽러이?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3월 17일 날 업로드가 되었어요. 이거 좀 팝적인 바이브가 강한 힙합 음악인데 저는 듣기에 굉장히 좀 칠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가사에도 막 스윗한 사랑 얘긴데 이렇게 좀 펀치라인 같은 비유들도 많이 섞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뭐 GD 같은 아티스트들의 언급도 있고 막 저스틴이나 헤일리 비버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의 막 언급도 있고 그거는 마치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사이를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프로듀서를 보니까 오사드가 직접 다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편견 중에 약간은 보수적일 수 있다 하는 편견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일부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저는 팝적인 바이브의 힙합 음악도 그냥 제가 들었을 때 이거 좋은데? 라고 싶으면은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잘 만듭니다. 또 팝 랩이 가져다 주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어쨌든 오사드의 룽러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코리안 팝 랩의 분위기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싱잉 랩 플로우를 분위기에 맞춰서 되게 좀 상큼하게 많이 컴포징을 한 것 같아요. 'Make it love'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난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좋다니까. 이거 약간 틱톡 댄스 챌린지용 아닙니까 이거? 어? Say goodnight with GD. 나도 따라 부르게 되네.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제가 왜 듣기 좋다고 하냐면 사실 옛날에 팝랩 음악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기준입니다.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힙합의 오리지널리티를 좀 깎아먹는 느낌도 있고 뭔가 래퍼들에 대한 인식이 뭔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의 팝 랩 음악은 다릅니다. 확실히 오리지널리티를 어느 정도는 베이스로 깔아두고 뭔가 촌스럽지 않은 음악들을 만들어요. 잘 들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근데 뭐 저 힙합을 깊게 듣는 헤비 리스너 중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수적이진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듣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이브가 이제는 통하니까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 좋다 이거. 이거 약간 한국의 봄 같은 음악이에요. 봄이 이제 뭐 사랑이 다 시작되고 뭔가 막 자연도 다시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딱 그런 느낌에 너무 잘 맞아.
그거 있잖아. 인스타그램에 많이 나오는 카페에서 틀어줄 법한 그런 음악들 있잖아. 스타일리시하고 대중적이고 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사드라는 래퍼를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제 이 래퍼도 굉장히 실력 있는 래퍼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팝랩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랩 스킬의 어떤 뭐 베이스라든가 이런 게 탄탄해요. 그래서 듣기가 좋아. 그래서 랩 디자인이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상큼한 분위기지만 어쨌든 간지 같은 것도 잘 챙겨가는 오사드의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이런 팝랩 음악이면 나의 채널에서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